냉장고 정리 라벨이 1,000원. 이렇게 병에다가 이름을 써도 좋고, 반찬통에다가 구분을 지어 놓을 수 있는 이름들 써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실제 사이즈가 43에서 18mm래요. 요 사이즈. 냉동실 사용 가능하고, 방수 원단이면서, 내한성 유포지를 사용해서 물과 습기에 강하다고 합니다. 우와, 되게 여러 개 들어있어요. 꽤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방수 원단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임펜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울퉁불퉁한데도 잘 붙었네요. 그러면 얘가 냉장고에 붙어요. 그러네? 제 동생이랑 저예요. 수세미를 사왔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수세미인데 두 가지 종류가 달라요. 요거는 우레탄 폴리원사로 되어 있는 이중 수세미 1,000원이고요. 폴리원사. 이게 폴리원사고 얘는 우레탄. 네. 그리고 요거는 항균 3중 양면 고온 수세미. 스케치 브라이트에서. 네. 요거는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요 면과 요 면. 여기. 그리고 여기 가운데. 스펀지가.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거칠은 느낌이에요. 얘는 지금 느낌이 정말 좋아요. 이 우레탄도 폭신폭신해. 잘 구겨지고. 고리도 있네요. 고리. 두 개를 놓고 쓸 거는 아니고 하나 먼저 사용한 다음에 낡으면 다 써버리면 또 다른 거쓸 건데요. 수세미가 생각보다 오래 못 쓰더라고요. 기름때가 많이 묻을 때도 있고 색깔이 아예 물들어서 쓰지 못할 때, 그 색깔이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개 구비해 놓는 편이에요. 수세미 보여줬으니까 수세미 홀더가 필요하겠죠? 수세미 홀더 이거는 안 사본 모양인데 이거는 1,000원이었어요. 유연성이 뛰어난 TPR 소재. 물 빠진 구멍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고 장치형으로 간편하게 낄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근데 친구집에 가거나 그러면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부터 이게 조금 있었는데 옛날에 남의 집에 가서 많이 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이 똑딱이를 열어서 얘를 빼면 짠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걸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걸어서 이런 수세미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짠! 안 들어가니까 얘는 반을 접어서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린다, 그죠? 얘랑 얘요. 섬유향수, 코튼 플라워 향. 당신의 섬유에 배인 냄새에 기분까지 상쾌하도록. 요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왜냐면 또 너무 저렴하기도 하고, 요즘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땀 냄새랄까? 바깥 냄새들이 조금 나서, 아이들 옷이나 엄마 아빠 옷에 칙칙 뿌려주려고요. 옷에 한번 뿌려볼게요. 탈이 나. 향이 아주 은은하고 좋은걸요? 오. 향이 정말 좋아요. 냄새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포근하고 부드러운 향. 많이 맡아본 냄새예요, 이 냄새는. 속옷용 세탁망 원통형이고요. 지름 16cm, 높이는 20cm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저는 요게 핑크색이랑 그레이가 있었는데 그레이를 선택해서 가지고 왔어요. 건조기는 사용 불가하고 드럼 세탁기 사용 불가라네요. 하지만 요거 드럼 아닌가요? 드럼이잖아요. 요거 봐봐요. 요거 지금 그림. 뭐야? 이 그림은 드럼 세탁기죠. 그죠? 그리고 저희 세탁기도 드럼 세탁기예요. 하지만 여기 보면 드럼 세탁기는 사용 불가라고 써 있네요. 이게 뭐야?
이 드럼 아닌가 이거? 여기 물가슴 있고 요거는 물뚜껑 같은데? 뚜껑 그쵸? 아무튼 얘는 2,000원이었거든요? 어 갑자기 왜 이러니? 왜 드럼 세탁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버렸는데 못 봤단 말이죠. 왜냐면 이 그림이 드럼 세탁기니까. 통돌이가 이렇게 생겼다고?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게 껴있네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밑에도 똑같아요. 위아래는 얘네들이 껴있어요. 요거는 이제 속옷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나봐요. 속옷 망이니까 속옷이라 생각하고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서 얘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을 잡아줘서 속옷을 넣고 여기 이제 틀어짐 없이 빨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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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서 쑥 이렇게 해서 보관하기도 편하네요. 얇으니까 서랍 같은 데 그냥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커 포장 봉투. 여기도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봉투와 스티커가 20세트 들어있다고 합니다. 색깔이 정말 예쁘죠? M&M이랑 스켈터즈를 제가 사가지고 이거 한번 또 제가 배송 택배로 보내야하기 때문에 사볼게요. 사이즈가 딱 좋은데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힘드니까 당 충전하시라고 하나씩 넣어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사진 찍는 일을 하고 그게 주로 아이들 사진을 찍거든요. 아기들 상품이 나갈 때 앨범 액자 이런 게 나가요. 아기 사진 보면서 당 충전 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이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예쁘네요. 붙이니까 확실히 다르다. 가성비 좋네요. 좀 삐뚤어졌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꾸로 붙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아침 식탁에 준비한 상품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